안녕하세요. 한상준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묻고 제가 유튜브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순서입니다. 자, 질문은요, E2 비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E2 비자를 그 한국에서 받으셨어요. E2 비자를 한국에서 받으셨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았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더 심해지면서 미국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국에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럼 E2 비자는 유효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E2 비자는 유효할까요? 예, E2 비자는 유효해요. 비자로 들어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자가 유효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할 의향이 있으면, 들어와서 그 회사로 일을 하면서, E2 비자로 스테이러스를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E2 비자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여기 들어오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들어올 때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뭐 질문을 하겠죠. 왜너 여기에서 이 비자를 가지고 왔느냐? 왜 이렇게 받아놓고서 오랫동안 들어오지 못했느냐? 그리고 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 비자를 내준 회사에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 미국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 회사에서 일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E2 비자의 목적과 달라요. 여러분들 내 비자가 2년짜리, 3년, 그러니까 2년짜리나 또는 5년짜리라고 해서 비자가 유효하다고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유효한 신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들어올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일을 해야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다든지 하는 거는 그 부분은 사실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게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적합한 거는 E2 비자를 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 것으로 E2 비자를 받았는데 한국에서 그 다음에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해서 못 들어왔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못 들어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자에, 그러니까 내가 E2 비자를 받았던 그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유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비자에 유효한 목적에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내가 그 비자를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유효 기간을 받아갖고 들어왔는데 내가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변경이 안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왔던 건 들어오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걸 유효한 스테이러스를 유지할 수 없었고 그 유효한 스테이러스가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 비자로 변경을 한다든지 다른 회사로의 변경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나중에 변경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 새로 가는 회사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맞아요. 거기서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민국에서는 네가 이런 변경 신청을 냈을 때 at the time of filing에 유효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전 비자와 같은 목적으로 유효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판단할 거예요. 근데 E2 비자의 판단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 회사에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만약에 들어와서 그 회사에 일했던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페이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로의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들어와서 그냥 바로 다른 회사로의 변경을 한다든지 들어와서 바로 F1 신분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그 비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 변경이 안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E2 비자 제일 중요한 부분, 기존에
스폰서를 해준 그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해야지만 E2 비자가 유효한 신분이 된다라는 거. 비자 자체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사실은 유효하게 신분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용관계를 굉장히 유지하는 거 그게 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E2 비자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여권에 붙어있는 그 스탬프 E2 비자가 유효한 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